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신발 두 개가 나이키 운동화 제조 기술에서 대표적인 상품인 플라이니트로 만들어져 있는 축구화와 러닝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플라이니트,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건데요. 플라이니트는 뭐 축구화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팬텀 GT, 뭐 이런 제품도 그렇고, 또 뭐 모키럴 베이퍼, 이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TM4를 제외하고 지금 거의 이 플라이니트 기술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키 하면, 축구화 하면, 지금 뭐 20대,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플라이니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머릿속에 최고 품질의 제품, 그러니까 이제 베이퍼라는 이런 제품들이 꾸준하게 이 니트를 사용을 해왔고, 플라이니트를. 그다음에 그 외 제품들, 뭐 팬텀 제품들 이런 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왔죠, 플라이니트. 그래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쪽에서의 이제 플라이니트가 나이키 기술을, 그 다음에 뭐 나이키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은 축구 판매량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키 플라이니트가 최고의 축구 기술품,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게 되죠. 실제로 그러면 플라이니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냐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튜버들 뭐 축구화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러닝화를 다룬다든지 뭐 그런 여러가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신발을 다루는, 나이키 신발을 다루는 플라이니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를 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플라이니트가 늘 플라이니트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플라이니트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 많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자 하는 이 플라이니트 기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모델 같은 데 보면 이제 여기에 플라이니트, ACG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초기에 마지스타, 이게 오브라인가? 어쨌든 2014년에 출시된, 이게 아마 최초의 나이키에 그 플라이니트 기술이 적용되고 모칼라가 적용된 제품인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이 플라이니트 기술이 어떻게 해서 이 축구에 사용되게 되냐 하는 점이, 그러니까 플라이니트를 왜 나이키가 축구화에도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캥거루 가죽 축구화의 세태, 그러니까 지금 뭐 아디다스 코파센스가 나오고 있고 나이키 TM4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아디다스에서도 코파 한 종류만 나오고 대부분이 이제는 인조가죽, 소위 말해서 인조가죽으로 넘어왔죠. 인조가죽으로 넘어왔는데, 그 인조가죽을 표현하는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니트예요. 그러니까 우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니트도 있고, 여러가지 밴데이지도 있고, 아디다스 사용한 네메시스에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트죠. 근데 이 니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인조가죽과 별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 플라이니트에 대한 이해, 오해를 하게 되는 출발점이 거기에요. 보통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보통은 면으로 만들죠. 면으로 만드는데, 이 면섬유는 우리가 흔히 자연섬유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화에서부터 이 실을 추출을 하죠. 실을 추출을 하는데, 그래서 이 셀룰로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자연섬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광을 받았는데, 이 면섬유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부드러움, 그 다음에 땀을 흡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알칼리성에 강한 거, 그래서 세탁이 쉬운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단점은 내구성이 약한 거, 그 다음에 변형성이 많이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은 실 자체로 보면,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매끈한 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느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면은 이렇게 쭉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게 느껴집니다, 표면이. 물론 이제 그러한 면들을 얼마나 가늘게 뽑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산 면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종류의 면들이 있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뭐 수피마 코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면들을 가늘게 뽑으면 그 면 자체가 표면상으로 느껴지는 거친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섬유는 실 자체를 목화에서 뽑았을 때 그 실의 자체의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실들을 계속해서 꼬아서 이어붙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면의 섬유의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여러 섬유를 이어붙였을 때 그것들이 잘 이어지고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면섬유를 쭉 길게 뽑게 되는 거예요, 만들 때. 근데 이 면섬유는 왜 신발에 사용하기가 어렵냐, 신발 자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그렇게 꼬아져 있는 부분들이 힘을 받거나 하게 되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젖었다거나 반복이 되거나 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발 자체에서는 사실 내구성을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류에 활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면섬유를 잡아당기면 쉽게 찢어지죠. 쉽게 찢어지는 이유가 섬유 자체가 여러 형태로 꼬아져서 이어져 있는 형태. 우리가 보기에는 쭉 길게 뽑아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꼬아서 이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힘이 다 가해지면 이제 끊어져 나가는,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운동화에는 예를 들면 과거 아주 예전에도 이 신발에 면을 사용을 하지 않았냐. 제 기억으로는 면 자체를 사용한 건 아니고 늘 화학섬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 화학섬유라는 것 자체는 면과 다르게 우리가 화학 케미컬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면섬유가 아닌 화학섬유의 대부분은 석유 추출물로부터 어떤 특정 물질을 뽑아내고 그 물질을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 액체를 실을 만들기 위한 가는 관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그거를 쭉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섬유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자연 섬유처럼 짧게 끊을 수밖에 없는 섬유, 길이가 짧은 것들을 스테이플 섬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길게 뽑는 실을 필라멘트 섬유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필라멘트 섬유 중에서 니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뜨개질을 하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뜨개질을 하는데, 그 뜨개질은 이렇게 실뭉치가 있으면 그 실뭉치 하나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계속 뭔가를 뜨개질을 하는데, 보면 쭉 실 하나가 풀려 나오면서 계속 어머님의 손길을 거치면서 옷이 만들어지죠. 근데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일정한 패턴이 들어가기도 해요. 바로 플라이 니트는 우리 어머님들이 뜨개질을 하는 방식으로 섬유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어머님이 사용하는 뜨개질의 실이 면이면 그게 코튼이 되는 거고, 어머님이 뜨개질하는 실 자체가 화학섬유가 섞여 있는 거면 일반적인 화학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화학섬유를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수건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화학섬유의 실의 굵기가 굉장히 가늘고 얇아서 표면을 이렇게 봤을 때 직조의 패턴이 가죽이나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게 바로 인조가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니트라는 거는 직조 방식, 즉 뜨개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니트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거고, 나이키가 플라이라고 붙였던 거는 그만큼 가볍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가죽 축구화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KNG100이니 테이지니 울트라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라멘트 섬유, 그래서 쭉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액체 상태로부터 그 다음에 특정한 관을 통과시켜서 섬유의 굵기를 길게 뽑아내서 그 섬유를 직조해서 만든 형태로 되어 있는 신발이 기본적인 니트입니다. 그럼 나이키가 이 플라이니트 신발을 만들 때 갑자기 왜 이런 섬유를 사용을 하게 됐냐? 이게 이제 그 2014년인가 이 제품이 나올 때 아디다스랑 나이키 사이에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니트 축구화, 그 다음에 모칼라가 올라와 있는 축구화의 원조가 누구냐 하는 원조 논란이 한동안 벌어졌었는데,
왜 그런 논란이 벌어졌었냐? 나이키가 최초로 신발 네, 플라이니트라는 걸 사용해서 만든 대표 상품 중에 하나가 2012년에 나온 이 레이스 제품입니다. 육상 선수용으로 만들어진. 보면 플라이니트 레이스라고 여기에 딱 적혀 있는데 이 제품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왜 니트가 뭐냐 하는 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천이 듬성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메시처럼. 근데 옆을 보시면 오밀조밀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천입니다. 이거는 신발 만들기 전에 이 천은 기본적으로 요 펼치 이거 아웃솔을 떼내면 우리가 가죽을 이렇게 넓게 재단을 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직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같은 섬유에서 이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균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듬성듬성 여기는 조밀하게 여기는 조금 더 듬성듬성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니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물론 이 니트 방식은 단순하게 사람이 짜는 건 아니고 디지털 엔지니어링 니트 시스템이라는 전문 니트 제조 방지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소재예요. 근데 나이키가 자기들이 이 제품을 낼 때 2014년인가에 낼 때 원조 논쟁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디다스가 먼저 프라임 니트라는 거를 먼저 사실은 발견을 해서 제품화 시켰기 때문이에요. 프라임 니트가 들어가 있는 대표 상품이 바로 이런 제품인데 축구화에서는 이 프라임 니트는 물론 아디다스가 니트를 예를 들면 운동화에 채용하는 것은 먼저지만 니트 기술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니트 기술을 신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아디다스가 먼저 그 신발에 적용을 했고 그 이후에 그게 2010년이고 나이키가 2012년에 비로소 이 제품을 내는데 2010년경에 독일 아디다스 본사의 신발 개발 담당자 아스트리오 라인과 그 다음에 스테판 탐인가 하는 두 친구가 독일에서 열리는 텍스타일 그 전시회 박람회 같은데 참석을 해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독일에서 이런 스포츠 박람회 같은 것들을 열리면 한 번씩 가봤는데 첨단 소재들이나 첨단 의류 기술 이런 것들이 그 독일에서 열리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아웃도어나 뭐 이쪽 스포츠 쪽에서 계속 이게 열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나 이런 것들을 그러한 전시회 이런 데 가서 출품을 하면 그러한 제품들을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식스, 미즈노, 뭐 뉴발란스, 언더아머든 다 가서 보고 그 중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어텍스 이런 것들도 그런 행사들이 매번 출품을 해서 새로운 고어텍스 제품이 나오게 되면 텍스타일 페어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포, 스포츠 엑스포 이런 데 가서 제품을 보여주고 광고를 하면 수많은 아웃도어 아니면 스포츠 이런 회사들이 가서 그 제품들을 보고 그 원단을 고어로부터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 두 친구가 라암과 탐이 2010년 독일에서 열린 그 텍스타일 페어에서 장갑을 본 거예요. 장갑. 니트 장갑을 봤는데 그 니트 장갑이 특유한 직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의류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장갑인 경우에 직조 패턴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거를 신발 개발에 사용하면 어떠냐 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누구랑 의논을 하냐면 독일의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 타일러라는 친구와 같이 새로운 이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에 좀 참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타일러와 그 다음에 란과 탐 세 사람이 모여서 제품의 디자인을 박차를 가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디다스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헤르만 다잉거한테 갖고 가서 신발을 내겠다 이걸로 거기에 컨펌을 받아요. 그게 201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처음 가서 1년 만에 프라임 니트 신발을 최초로 아디다스가 출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나이키는 2012년에 이 플라이니트 기술을 가지고 이 레이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출시가 됐을 때 러너들한테 굉장히 이 제품이 인기 있어서 막 그 출시가 된 것 동시에 막 색깔별로 막 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겠지만 니트의 기본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니트인데 니트는 이렇게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직조가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통기성이 뛰어나요. 통기성이 뛰어난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방수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구멍이 쭉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흡수가 막 다 되겠죠. 물이. 그 다음에 니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직조를 해서 듬성듬성하게 만드는 부분, 타이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한데 니트 자체로는 제품의 홀드성, 견고성, 지지성,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홀드성이 떨어지죠. 이 홀드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땀이 잘 배출되는 곳들은 메쉬를 광범위하게 포진시키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발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중족부 헤드 쪽이죠.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신발의 발 전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쪽을 좁아주는 부위는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만들고 신발 앞쪽은 당연히 힘이 가해지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넓은 메쉬로 해놓게 되면 금방 늘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니트 자체는 이 자체로 가볍고 소재 자체가 그래서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됐고 가볍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신축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소재였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잘 늘어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메쉬의 통기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방수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죠. 축구화를 적용을 해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큰 인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2년 뒤에 비로소 축구화에 적용된 이유는 축구화에서는 일반적인 니트의 특성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구화는 방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 지지성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를 하는 동작은 단순하게 직선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을 찬다든지 하는 발 자체나 신발 자체에 굉장히 강한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점이 보강이 되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12년 네, 나이키가 플라이니트를 이렇게 신발을 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축구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왜 목을 올렸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목이 발목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칼라핏 목은 발목을 잡아주는 부위가 아닙니다. 발목은 물론 이 부위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발목을 잡아주려고 하면 제가 테이핑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발목의 핵심적인 거는 여기만 위 발목 위쪽만 잡아줘서 복숭아뼈 위쪽을 잡아줘서 발목이 홀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지금 제 이 끈이 보이시는 부분 끈을 보이는 부분 이 끈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때 발목의 홀드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핏이라고 하는 이 목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발목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목을 잡아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나이키가 이 제품을 플라이니트 제품을 만들 때 기본 컨셉은 뭐냐? 삭스핏이에요. 삭스핏. 다시 말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우분청과 다르게 이 니트 직조를 하게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듬성듬성하게 만드는 부분과 타이트하게 직조 구조를 갖고 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발의 다양한 측면에 다양한 형태로 밀착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섬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기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은 플라이 와이어를 통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홀드성을 더 높여주고 신발, 이 자체는 굉장히 신발이 홀드성이 떨어지거든요. 가볍고 통풍성이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플라이 와이어까지 나중에 동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품에 그 나이키가 육상화인 경우에는 전문 마라토너형 신발들은 높은 통기성을 자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피 칼라를 만들게 되면 다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육상화나 러닝화 같은 데서는 목을 만드는 게 무조건 신발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근데 축구는 어쨌든 간에 양말을 신고 하는 경기고 스타킹 위쪽으로 이미 땀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나믹 핏에 목에 땀으로 적신다든지 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에서는 이게 적용이 가능했어요. 대신에 양말을 신는데 그 위에 다시 양말의 형태로 하나 더 씌우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이 나이키가 플라이니트를 개발하고 이 싹스핏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드냐. 물론 아디다스가 프라이미트를 가지고 그 목이 올라와 있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시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유출이 됐을 때 최초 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위로.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 결국 싹스핏이었거든요. 양말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플라이니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의 어퍼가 양말처럼 돼서 발에 밀착이 되는 거.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양말과 같은 동일한 천이니까. 이전에 우리가 신발을 통해서 보는 인조가죽. 이런 인조가죽의 형태의 신발들을. 이거 물론 후대에 나온 거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이런 인조가죽들은 어쨌거나 발에 밀착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플라이니트는 특정한 부위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통해서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특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가 싹스핏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칼라를 넣은 거예요. 이 제품에. 그리고 지금도 넣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발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조예요. 신발 자체가. 발목과는. 자, 플라이니트의 기본적인 특성이 철저하게 싹스핏을 구현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양말.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뻣뻣한 인조가죽으로 대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니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양말과 소재 자체가 똑같아졌으니까. 소재 자체가 양말과 똑같으니까 실제로는 양말이다. 그러니까 싹스핏이다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된 거죠. 문제는 축구화로 넘어오게 되면 단순하게 그 싹스핏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없다는 약점이 생겨요. 왜 그러냐? 축구는 비가 오거나 물에 젖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발이 이 섬유인 경우에는 물을 빨리 흡수하게 되고 물론 배출을 시키는 능력도 있긴 하지만 많은 물들이 동시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 발이 따로 놀 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니트천은 어떤 경우에서도 니트천들은 천연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신발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니트가 표면에 드러나도록 하는 신발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수와 홀드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이 니트 운동화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무런 홀드성이 없죠. 대신에 신발끈을 묶어서 타이트하게 만들면 양말처럼 위에 덮어주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에 오게 된 이 상태로는 축구는 할 수 없다. 발이 흔들림 때문에. 그래서 코팅을 통해서 발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코팅을 통해서 방수성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플라이니트의 기본입니다. 문제는 아디다스인 경우에는 프라임니트 축구화가 나왔을 당시에 이렇게 지나치게 두꺼운 코팅과 지나치게 빳빳한 소재 이게 결국 이 축구화에 독이 돼서 이러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어려워졌고 나이키는 이 모델을 출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갑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와서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코팅 정도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절이 돼서 신기 편하도록.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는 2014년 마지스타 오브라 이 제품이 나온 이후로 플라이니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푸마인 경우에는 어쨌든 매트릭스 같은 프랑스 회사가 만든 제품을 그대로 갖다 써서 축구화에 응용을 하면서 새로운 걸 하고 있고, 아디다스도 실패냐 성공이냐 그 자체가 논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스티드나 스피드플로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새로운 소재들을 갖다 쓰고 있어요. 물론 그 소재가 축구를 하는 사람의 발에 가장 이상적인 소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소재가 계속 시도가 돼요. 나이키는 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플라이니트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지스타 오프스, 오브라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플라이니트가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니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변경을 주고 표면 가공 상태를 다르겠지만 플라이니트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플라이니트 자체 코팅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상 제가 여기에 있는 슈퍼플라이 제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도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구멍처럼 보이는 거라든지 여기 밴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어퍼 표면이나 어퍼 안쪽에 구멍을 뚫거나 하는 형태로 디자인상의 변경을 주긴 했지만 플라이니트의 코팅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이게 나이키 축구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디다스는 이전에 예를 들면 X 시리즈들이 나올 때 16, 17 이런 걸 이어질 때는 그냥 인조 가죽이었고, 그 다음 18, 19로 가면서 인조 가죽의 특성이 약간 변화가 되고, 고스티드로 와서는 완전 실리콘처럼 바뀌고, 스피드 플로우는 실리콘에 고무 러블라이즈가 더 강화가 돼서 탄력성이 더 늘어난 형태로 바뀌고, 프레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니트의 코팅 방식이죠. 이것들은. 이거는 뮤테이터 프릭, 그 다음에 엣지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형태로 이어지는 것들은 초기 프라임니트에서 어퍼의 유연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유연성을 확보한 쪽으로 진화가 된 거고, 나이키인 경우에는 이 이후에 특히 이 프라임니트가 2012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이키의 신발의 어퍼의 기술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 이상의 다른 것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뭐 리액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대부분 육상화 중에 그 러닝어 마라톤에 들어가는 뭐 베이퍼 플라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크게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니트에 코팅을 처리한 이 기술상에서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천연 가죽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것이냐. 결국 그게 문제죠. 최초의 시작은 삭스핏을 구현하는 거지만 축구화로 넘어오게 되면 삭스핏을 구현하기가 충분히 어려운 게 말씀드렸지만 소재에 코팅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어퍼가 전반적으로 신었을 때는 부드럽고 홀드성이 높은 쪽으로 진화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의 질감을 얻기는 힘들다. 이런 건데 나이키가 플라이니트 대신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테이진사 일본 화학회사잖아요. 테이진을 통해서 만약에 제품을 새롭게 공급받는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종류의 어떤 소재를 공급을 해서 축구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테이진 쪽에서 보면 나이키가 본인들이 개발을 원하는 소재가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그 개발비를 들여서 새롭게 만들었을 때 얼마 동안 기간 동안 나이키가 그 원단을 구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테이진 그 원단을 개발한 회사 쪽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득을 주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과거에 지금 테이진사와 나이키의 협업 관계가 한 4, 5년도밖에 지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4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당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만약에 나이키가 테이진으로부터 테이진사의 새로운 그 원단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만약 했다 그러면 사실 니트에 구애받지는 않고 더 좋은 인조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플라이 니트에 의존을 하고 있다 플라이 니트에 근데 실제로 코팅을 처리를 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원래 나이키가 원했던 삭스핏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건데 그럼 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왔느냐 결국 동물보호 환경보호 이런 논리였죠 캥거루 가득 축구화가 사일로에서 하나만 남고 대부분 사일로를 줄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캥거루의 도축 도살 수를 제한을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각 브랜드가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대량 생산하거나 캥거루 가죽 원단 자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기로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미 이 플라이니트가 시작이 되는 시절에 재생 플라스틱 관련된 문제 그래서 친환경 기업에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향후 5년, 10년 장기 플랜,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장기 경영의 비전들을 해서 이제 결국 친환경으로 간다 하고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하거나 재생 플라스틱의 면섬유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용된 니트 자체가 화학 물질로부터 추출해서 액체를 만든 다음에 실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엔 다 화학 폐기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긴 한데 어쨌거나 친환경, 친동물 뭐 이런 논리에 오면서 인조가죽, 소위 말하는 인조가죽, 케미컬 파이버를 쓰는 인조가죽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틀에서 나이키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원단 자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나이키가 케미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 문제는 축구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원단이 그렇게 흔하진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쉘러, 뭐 듀퐁, 그 다음에 뭐 테이진,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뭐죠 그 유니클로의 그 에어리즘 만드는 회사 뭐 하여간 그런 뭐 바스프 이런 여러 화학 회사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다양한 아웃도어용 섬유를 만들긴 하지만 축구화에 들어갈 만한 섬유들을 만들진 않고 있죠. 축구화에.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 있었던 게 이제 프랑스 매트릭스에서 만들었던 매트릭스 소재고 그게 예를 들면 카본 케블라 같은 걸 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키가 플라이니트 소재를 당분간도 포기를 못하고 계속 간다. 그러면 점점 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재생 플라스틱류,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축구화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축구화의 가격은. 그거는 기업들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을 하는 회사들이 개발 그 자체를 재활용하는 비용 처리, 그 처리 비용 기술, 그 비용 자체가 올라가,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소재가 공급이 되면 소재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소재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제품을 갖다 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나 이런 회사들의 신발 제조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5년, 10년간의 축구화의 가격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과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처리 비용,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단가를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쉽게 소재를 변경시켜서 가는 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새로운 어떤 축구화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각 브랜드마다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원단이 개발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향후에 그 리뷰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아식스 아크로스 같은 경우는 100% 인조가죽이죠. 제가 그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엑스플라이 프로, 그 다음에 미즈노 네오 3 이런 데 사용되는 사이드 쪽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 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니트 제품, 니트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니트 섬유가 갖고 있는 특성,
다시 말하면 신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기성, 무게, 경량성 이런 걸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갖고 있는 기술이 코팅에 의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통풍성은 아예 없어지죠. 실제로 구멍을 뚫어 메쉬홀로 만들어져 있고 무늬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플라이니티의 기본적인 기초 기술에서는 완전히 다 실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통기성이나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신발의 지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무게를 증가시켜서 니트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게 지금 관건인데, 그렇게 되게 되니까 지금 결국 나이키에서 무게라든지 이런 조정이 힘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딩 자체가 아예 없는 신발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게를 늘릴 수도 없고 코팅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이거에 비하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미즈노 제품이나 그 다음에 아식스에서 나오는 엑스플라이 프로나 이런 부분 제품들, 왜 그런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 많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발에 잘 맞는 제품, 내 발의 핏을 잘 형성시켜주는 제품은 화학섬유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니트, 프라이니트든 그게 플라이니트든 아니면 매트릭스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천연가죽이 갖고 있는 미세한 신축성을 활용하는 성형기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축구화들, 화학섬유로 만들어지는 니트라든지 우본 타입의 축구화들은 천연가죽 축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키는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기업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축구에 있어서는. 동일한 플라이니트를 2014년에 처음 축구화에 넣고 2012년에 플라이니트를 운동화 생산에 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코팅의 외형 변화만 계속해서 디자인 변경만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섬유의 본질적 변화를 갖고 오지 않다. 예를 들면 이 지금 2021년에 나온 이 니트야. 이 니트를 비교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코팅 기술도 기본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뭐가 달라졌냐? 무늬의 패턴들이 달라진 것뿐. 잠깐의 중간에서는 폼팍 같은 걸 집어넣기도 하고 플라이 와이어를 집어넣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어퍼의 소재는 변화가 없었다. 이게 나이키 축구화를 지금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새 제품이 나오면 그러한 새 제품의 어떤 플라이니트다, 뭐 베스피드 밴드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들이 각각 다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떠한 신발의 기능성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트,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팬텀 베놈과 팬텀 비전 같은 두 가지 축구화는 극단적인 승질을 다르죠. 하나는 굉장히 딱딱한 홀드성을 갖고 있고 비전은 굉장히 어퍼가 부드럽고 대신에 신발 안쪽에다가 그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우니까 터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발을 2중 3중으로 홀드시키는 구조. 결국에는 실패죠. 왜냐? 양말 하나에만 신어도 그 안쪽에는 대부분 테이핑을 하거나 뭘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은 튜브 삭스를 신고 별도 양말을 신고 하는데 그 안쪽에 추가로 양말을 두 개 아니면 커버를 덮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고 착화성에서도 더 뛰어난 터치감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전 같은 거는 1년 만에 쉽게 단종이 되는 거고 베놈도 마찬가지였죠. 팬텀 베놈도 나왔을 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고 뭘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기본적인 플라이니트 위쪽에다가 뭔가를 덧대는 형태로만 변형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형태. 그래서 사일로도 결국 줄어들고 신발의 구조는 점점 단순해지고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나이키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아디다스가 직면하고 있는 고스티드나 그 다음에 스피드 플로에 이어지는 X라인 그 다음에 프레트에서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딱딱한 어퍼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1, 2년은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부품 소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미즈노나 아식스처럼 천연 가죽 자체를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냈으면 신발 전체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기업 측면에서 보면 판매량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서 어떤 제품이 더 신발에 축구를 할 때 더 도움이 되고 더 편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미즈노나 아시스가 가는 방향이 일정 부분에서는 맞았다. 자, 축구화에 필요한 소재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천연 가죽에 필요하다고 하면 신발의 내구성과 그 다음에 그런 걸 감안하면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로서의 인조 가죽이 채용되는 구조가 이렇게 프라임니트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기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아식스가 물론 이제 아크로스 제품을 통해서 풀 인조 가죽 제품을 내는데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그 인조 가죽의 어플 유연성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결국 그 아식스가 채용하고 있는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 못지않을 정도의 신축성, 유연성, 그 다음에 홀드성 이런 걸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라이닝이나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죠. 아식스가 이런 그 울트라치 같은 걸 만들 때는 굉장히 두터운 라이닝 패딩들이 쭉 이어지면서 발 자체로 보면 푹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는데 반면 아식스는 이걸 내면서 동시에 엑스플라이 4와 프로를 통해서 경량화, 그러니까 미즈노 네오에 추구하는 그런 컨셉의 제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식스 아크로스의 프로 제품은 어쨌든 우리나라 환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F나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아슬레타나 C3다 데스포르치 이런 걸로 하나 해결이 됐는데 약간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잔디 상태가 좀 길어서 그 다음에 천연 잔디에서처럼 스터드 있는 제품을 하나 신고 싶다 그럴 경우에 적당한 제품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물론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19,800원 정도 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그 가격 자체가 개인이 수입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조구장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구장에서 스터드 있는 제품으로서의 일반적인 나이키 엘리트 에이지나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나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 다음 이제 국내 어쨌든 TM4 베이퍼의 에이지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인조 구장에서의 사용 가능성,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서 아크로스 프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제품을 보면 우리가 아디다스의 스피드플로 아니면 고스티드 아니면 나이키의 팬텀 아니면 이 머큐리에 사용되고 있는 프라임니트뉴 뭐 아니면 그런 스피드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퓨전 스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어떤 인조 가죽이어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착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나이키 플라이니트 축구화, 플라이니트가 사용되고 있는 축구화와 그 다음에 플라이니트 기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특성이 플라이니트에 나이키에 이 특성화된 기술이 과연 나이키 축구와 지난 10년 가까이 출시되어 있는 나이키 제품에 적용에 있어서 과연 축구에 적합한 기술이었나 이게 아니면 나이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다시 말하면 러닝화로 이미 신발을 사용을 해서 러닝화에서 성공을 거둔 것들을 다른 분야 종목 분야에 다 확대시켜 나간 게 이 플라이니트 기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회사 측으로 보면 원단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원단을 계속해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기업 측면에서 보면 경영의 효율성이죠. 그건 경영의 효율성인데 그 경영의 효율성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회사에 많은 이득을 얻어주는 제품으로 제품화됐을 경우에 나이키는 어쨌든 축구화 쪽에서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고 러닝화도 물론 굉장히 많은 판매량 갖고 있고 세계시장 뭐 부동의 일이죠 어쨌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외관상 성공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과연 축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느냐. 물론 디자인은 뭐 나이키의 디자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폄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나이키 신발을 안 신어도 나오는 신발의 디자인이나 컬러 감각을 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많으니까. 아직도 아디다스가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인 경우에 이 컬러 감각과 그 다음 색채 감각 이런 것들, 색채를 구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키 축구화 플라이니트를 기초로 한 이 신발들이 향후에 어느 정도 기간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나오는 제품들마다 이 플라이니트를 근본적으로 탈피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제품으로 선보일 것이냐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이 플라이니트를 어떤 식으로 탈피하느냐, 어떤 걸로. 그리고 그 새로운 소재가 과연 기존의 플라이니트를 충분히 탈피할 만한 정도로 좋은 소재이냐 하는 거. 결국 지금 푸마나 그 다음 아디다스가 보여주는 그 소재의 다양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가속화됐기 때문에, 나이키로서도 그러한 그 향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푸마나 아디다스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재는 어쨌든 간에 그거의 실용성,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분명히 혁신적이긴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이키가 최근에 그 사실 GT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머큐리에 나왔지만 최근 2, 3년간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큰 차이가 없는 축구화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개선이 돼서 나올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오늘은 플라이니트, 나이키 플라이니트 기술의 특징, 소재의 특징과 그 다음에 축구화에서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 왔나 하는 점들, 그 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